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존슨앤드존슨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FIT 유한양행 왈 나의 왕자님 성적은? 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한양행이 엄청 잘 나가고 있죠.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종목 중에 삼성전자, 현대차, 유한양행, 한국기업평가, SK가스 뭐 요 정도 기억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장기 상승 종목에서 탈락됐죠. 중국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장기 상승 종목 중에 제약주 중에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이 왜 존슨앤존슨을 지금 실적 발표를 봐야 되냐.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얀센의 아미반타맙 성분명이죠. 제품명 리브리반트. 그거랑 유한양행의 렉나자.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죠. 렉나자 공주님하고 리브리반트 왕자님이 결혼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지금 깨부시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FDA 그 허가 결과 곧 나오죠. 8월달. 거기서 만약에 FDA에서 허가를 내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부시러 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알약이고 유한양의 렉나자도 알약이죠.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정맥주사제형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피하주사제형으로 다른 임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FDA에서 허가를 신청을 맨 먼저 받는 거는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플러스 유한양의 렉나자 경구용 병용요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는 그냥 알약 한번 먹으면 되는 거라 유한양의 알약 한번 먹고 리브리반트 정맥주사까지 맞는 불편함이 있지만 만약에 훨씬 더 오래 살고 질병이 멈추고 이런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피부병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적응증이. 지금 그런 크리티컬한 지금 암 부분에서 어떤 무슨 피부에 물론 피부 가려운 거 뭐 상처 나고 그 딱지 진 거 그것도 뭐 큰일이긴 하죠. 뭐 밴드 붙이고. 근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생사를 가르는 그 어떤 길목에서 뭐 가족들과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1개월 하루조차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건 굉장히 셉니다. 그 생존 기간이 두세 달 길어지는 거에 뭐 정맥주사 한 번 더 맞는 거는 별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FDA에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한양의 주주분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큰 이벤트로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따가 CEO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브리반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한양행도 존슨앤존슨도 지금 리브리반트랑 유한양의 렉나자의 병용요법의 FDA 허가 다 주목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존슨앤존슨 22.4빌리언 달러 나와서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4% 매출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4.6빌리언 달러인데 마이너스 13% 났습니다.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으로 했더니 1.93달러 나왔네요. 마이너스 6%.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non-GAAP EPS. GAAP는 회계 기준이라고 했고 non이 붙으면 그거랑 똑같다고 했죠. 조정 순이익. 조정된 거니까 adjusted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non-GAAP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조정했다고.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더니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을 인수했던가 뭐 무슨 그 법원에다 벌금을 했던가 큰 일회성 자금이 나간 거를 빼면은 직접 그냥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진퉁 이익은 플러스 10%가 났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요. 자, 존슨앤존슨의 두 가지 섹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섹터가 없어졌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반 사람들은 존슨앤존슨의 아까 뭐 얀센의 그 아미반타맙이랑 성분명이라던가 리브리반트라는 제품명 모릅니다. 당연히 폐암 환우분들은 관심이 엄청나게 많겠죠. 직접적으로 오늘조차도 지금 병원에서 이 지금 제품명을 듣고 계실 테니까요. 렉나자를 받을 것인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를 받을 것인지 이게 무슨 연 8천만 원, 9천만 원 드는 거 건강보험이 될지 안 될지 그거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일반 병원 안 가고 지금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아이 엉덩이에다가 베이비 파우더 발라줬는데 나 어제 존슨존 베이비 로션 발랐는데 그게 없어요. 없죠? 이제 존슨앤존슨은 그 회사가 아닌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딴 데로 갔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노베이트 메디신. 메디신이죠. 혁신의약품. 혁신의약품이 바로 얀센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친숙하죠. 지금 유한양행 때문에 계속 얀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얀센이 지금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에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텍, 나머지 뭐 예를 들어 반창고라던가 그 일반 의약품이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이 여기에 저기도 있습니다. 렌즈도 있고요. 소프트, 하드렌즈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존슨앤존슨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이비 로션이나 파우더니 뭐 베이비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떼가지고 분사해서 따로 상장을 시켰어요. 캔뷰라는 회사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8%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2% 늘었고요. 아프리카에서만 4% 줄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EO 코멘트에 나옵니다. CEO 코멘트에 다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표시된 거. 그것만 중요시된 거겠죠. 자,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약물이 여기 존슨앤존슨 뭐 세컨드 쿼터 2분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전부 소문자에다가 여기 대문자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리브리반트랑 테마파야, 트램파야, 그 다음에 여기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1 D까지 적이네요. 자, 여기 아큐브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자, 이거 뭐 읽어드리면은 존슨앤존슨 2분기 실적 의료 혁신의 다음 물결을 진전시키는데 영어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대충 알아들어야 돼요, 영어는. 끊임없는 집중을 반영하며 강력한 매출과 조정된 주당 순이익 증가를 낳았다. 이걸 그대로 직역한 거기 때문에 의역을 해야 됩니다. 알아서. 강력한 파이프라인 리브리반트와 트레미피아에 대해 다가오는 규제 이정표. 곧 다가오죠, 리브리반트가. 그리고 쇼크웨이버의 통합. 그리고 아큐브 오아시스 맥스 1일 콘택트 렌즈, 1일 원데이 렌즈네요. 우리나라에 아쉽게 지금 그 저 인터로조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죠. 인터로조가 그 저기 원데이 렌즈로 많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쉽죠. 아큐브 원데이 렌즈랑 바리펄스 플랫폼, 뭐 이게 테이핑 감고 이런 것들이에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우리는 장단기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CEO 호아킨 두아토가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게 리브리반트. 결국에 유한양행 공주님. 유한양행의 랭나자가 공주님이고 이 얀센의 레브리반트가 왕자님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서 시너지를 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괴물을 죽이러 가는 거죠. 이 여정이거든요. 지금 공주 왕자란 표현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지금 연세대 조병철 교수님이 그 임상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미반탐하고 지금 레이저팀하고 결혼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짝꿍을 찾은 거죠. 타그리소도 짝꿍 찾고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짝꿍 찾고 있거든요. 서로 누구 짝꿍이 센가 싸움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7월 17일이니까요. 어제 나왔습니다. 22.33빌리언 달러 예상되는데 22.45빌리언 달러 매출 나와서 0.52%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이익은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순이익은 계속 파란색이죠. 초록색. 2.71 주당 순이익 달러 나왔는데 발표는 2.82달러가 나왔습니다. 4.01%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예전에 그런 이슈들 있죠. 베이비 로션이니 베이비 파우더에서 무슨 발암물질 발견되고 그리고 지금 소비재가 전체적으로 안 팔리고 그거랑 이제 연관이 없어요. 이제 의약회사가 됐거든요. 의약회사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제약 부분과 생활용품 부분이 있었는데 생활용품 부분이 탈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탈이 많아서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도마뱀이 자기 꼬리에 문제 있으면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완전 버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리브리반트라는 어떤 약물이 FDA 승인을 받고 있는데 렉나자란 병용으로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생활용품 시장에서 무슨 발암물질이 발견돼가지고 탈크 뭐 발견돼가지고 막 집단 소송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랜디 존슨이 공을 던졌는데 우연찮게 비둘기가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조류협회에서 랜디 존슨한테 소송을 건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소송이 발달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이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존슨앤존슨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캔뷰라고 떨어뜨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냥 제약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약 부분은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174.38이
평균 에버리지 목표 주가인데 지금 여기서 16.85% 오르면은 평균 목표 주가에 도달되게 됩니다. 최고 목표가는 215달러까지 나오고요. 자, 목표 의견을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자, 투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8개 바이에 6개의 홀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존슨앤존슨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만큼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보라색으로 그어진 고점 추세선과 그 다음에 항상 여기 미국에서 중요한 50선, 여긴 일봉이니까 51선이겠죠. 51선과 고점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를 해버리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밑에는, 이 위에는 200입니다. 그렇죠? 200선. 200선이 더 느리죠. 51선보다 200일이 느리겠죠. 50일에 주가에 이동된 그 궤적을 평균내서 그려놓은 게 이동평균선이고 이건 200일에 이동된 모습. 4배 느리겠죠. 그러니까 201선은 천천히 변합니다. 이 51선의 변화를 4배 늦은 속도로 따라오겠죠. 근데 이것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날린 거죠. 한 번에라고 표현하기보다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단계적으로 부시고 있는데 지금 이 바닥에서 51선 밑에 있었고 고점 추세선 밑에 있었고 201선 밑에 있었죠. 지금 밑에서부터 하나씩 다 부시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부시고 올라온 다음에 고점 추세선 탄 다음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201선마저 돌파를 시켰습니다. 일단 일봉에서는 화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단번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4월달, 5월당 정도의 고점까지 갔죠. 그 다음은 이런 데가 되겠죠, 지금. 고점이 여기 3개나 있습니다. 여기 작년 말부터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3번 연속 막힌 부분 보이죠. 거기가 164달러 정도입니다.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되겠네요. 자, 주봉, 월봉으로 봅시다. 존슨앤존슨도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사니까 뭐 꾸준히 올랐겠지만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저기가 2022년부터니까요. 2022년부터 점점점 낮아집니다. 잘 보면은 2022년도 들어서기 전에 2022년 1년도와 2022년도에는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자, 저점을 이어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은 저점이 고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깨뜨리면 지지가 되고 이런 게 반복인데 지금 지지로 작용했던 이 165달러가 저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다시 지지로 바꾸는 모습이 나오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중기적인 흐름에서. 여기 지금 이것도 200선인데 주봉이니까 이건 200주선이겠죠. 200주선을 뚫지 못한 모습이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나왔죠. 50주 이동평균선을 뚫었습니다.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아까 일봉에서 봤던 그 고점들이 요 고점들이죠. 거기가 165달러. 야,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해왔죠. 장기적으로 상승해왔고 여기 50개월 이동평균선 밑에 있죠. 200개월. 200개월 이동평균선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계속 상승하면 얘도 계속 우상향하겠죠. 천천히. 자, 50개월 이동평균선을 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24년도 들어서 50개월에서 이동평균선 깨니까 여기가 저항이 됐죠. 여기가 계속 지지였는데. 그렇죠? 2020년도 여기 또 나오죠. 다른 종목에서도 똑같았잖아요.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밑골을 달았는데도 50개월 이동평균선에 딱 목을 걸어서 올려놔요. 안 죽는 종목들은 반드시. 그런데 거기를 지금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는데 여기를 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다시 장기 상승 추세에 복귀할 수 있다. 지금 한 번 더의 슈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떨어져 나간 종목 하나 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그 제품들이 들어간 캔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크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 나는 그거 열심히 쓰는데 그걸로 존슨앤존슨을 투자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이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존슨앤존슨은 이제 제약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연구해야 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 지금 얀센의 리브리반트 1대1 대결이라던가 아니면은 유한양의 렉라자랑 병용요법의 대결 이런 거 논문 확인하셔가지고 임상, 3상 결과들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이 누가 더 길게 나왔는지 5월날 객관적 반응률은 누가 더 높은지 아니면은 그 암이 치료된
그 효과는 얼마나 완전 관해가 몇 프로가 일어나는지 부분 관해가 몇 프로 일어나는지 그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소비재 핑크 베이비 로션이 얼마 팔렸는지가 중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소송이 어떻게 합의가 마무리됐는지 얼마나 금액을 지불했는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크림을 바르고 로션을 바르는데 나는 그거 하고 싶다. 그럼 캔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KVUE 따로 떼서 분사해서 상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살짝 그 좀 골칫거리를 버린 걸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그 화이자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스피노프라고 하죠. 화이자도 동물용 의약품 회사를 분사해서 조에티스라고 따로 상장을 시켰어요. 그거는 물론 장점을 부각시켜서 동물용 의약품을 분사한 거기 합니다만 제약회사가 스피노프에서 이렇게 따로 상장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도 그렇게 나갔다. 화이자도 인간 의약품 부분만 따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캔뷰는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분사해서 상장시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상장을 했는데 지금 쭉 떨어지다가 지금 보면은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죠. 저기에 지금 밑꼬리단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23년도 말이죠. 10월 달이네요. 11월 달에 여기 밑꼬리단 부분 지금 딱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은 완전 새로운 구간이에요. 이 밑은 없어요. 캔뷰의 역사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캔뷰의 역사상 여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은 얘는 더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달러 자체가 18에서 20달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비중이 적은 부분을 분사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달러 가치도 지금 낮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밑을 깨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근데 아까 전에 뭐 베이비 로션에서 무슨 저 물질이 뭐 발견되고 있지만 소송 걸리고 그런 게 시끄러워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 왜냐면 미국은 그게 걸리면 굉장히 크거든요. 셀시어스 홀딩스라는 지금 종목 검색해 보시면 몬스터 베버리지 후속으로 셀시어스 홀딩스가 급격히 떠서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그 음료 중에 어떤 플레이버 한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물질이 발견됐어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그래서 지금 셀시어스 홀딩스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치폴레는 식중독균이 발견해서 그런 그 저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식품주라든가 이런 생활용품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암물질이든 식중독균이든 무슨 뭐 공정상에 뭐가 혼입이 되었던 그런 그리슈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기울이면서 보셔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던 베이비 로션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캔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존슨앤존슨은 이제 제약 부분만 남았으니 제약회사에 온리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만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면서 나 베이비 로션 열심히 바르는데 왜 존슨앤존슨 안 가? 이렇게 이꼬르를 하는 것은 이제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존슨앤존슨과 캔뷰로 나뉜 이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드리고자 한 줄 매듭형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핑크 로션은 이제 그만 잊으시오. 레드 선!